앞페이지고 지적 정리 있죠? 우리가 정리 파트를 보면 정리 파트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구분해 볼수 있어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 그네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자, 첫 번째 얘기는 이게 안 맞지 왜? 자, 첫 번째는 소유자 정리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소유자 정리다. 소유자 정리입니다. 두 번째는 지적공부에 처음부터 잘못 등록돼 갖고 그 내용을 아까 고치는 거예요. 아까 대표적인 예로 토지등 결의서가 내용과 다르게 정리됐을 때는 그 내용을 뭐예요? 직권 정정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자, 등록사항의 정정이에요. 등록사항의 뭐예요? 등록사항의 정정이다. 근데 이 등록사항의 정정은 뭐예요? 작년에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뭐예요? 직권이 아니라 신청해서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자,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하니까 지적 뭐라고? 지적 정리 후에 정리 후에 뭐예요? 자, 소유자한테 우리 네가 안 해서 고쳤다고 뭐예요? 통지하면 돼, 통지.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촉탁이에요. 자, 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오면 당연히 자, 소등심에 지장 찍으라고. 소관청은 뭐예요? 토지표의 사항이 바뀌면 등기소에 부동산 표시 변경하라고 촉탁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는 자, 만약에 뭐예요? 이 등기부가 있고, 등기부, 표제부 갖고 울고, 갖고 뭐예요? 울고가 있으면, 항상 뭐예요? 이 등기부하고 뭐는, 대작은 내용이 뭐 해줘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일치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누가, 자, 이 대장상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 팔아먹으려고 보존등기 하든, 아니면 뭐, 갑이 보존등기 안 하면 자식이 죽고 이제 상속받은 자식이 하죠? 그럼 1번에서 무슨 등기 맞추면, 소유권 보존등기라는 단어, 이 보존등기를 맞추면, 을이 이제 소유권자가 됐죠? 자,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줘요. 그래서 여기 소유권 보존사유에서 소유권자가 누가 됐다? 을로 됐다. 정리를 해요. 그래서 항상 이 대장을 보게 되면 이 땅이 보존등기를 한지 않았는지를 뭐예요? 대장을 보면 알수 있어요. 보존이란 말이 써 있어요, 거기 대장에. 보존등기 누가 했는지, 본인이 했는지, 아니면 뭐예요? 자식이 했는지 해놨다. 그러면, 자, 얘가 왜 보존등기 했냐면 나한테 팔기 위해서 했죠? 이전등기에서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 소유권에 그러니까 뭐예요? 용어가 틀린 게 뭐냐면 등기법상에는 갑구의 소유권도 있고 을구의 소유권이 아닌 용익물권 전환권이 있으니까 자, 이 등기법에서 용어는 뭐예요?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지적에서 보게 되면 지적은 뭐예요? 대장의 소유권만 적으니까 소유권이 아닌 권리가 없으니까 그냥 등기에서 오는 건다 뭐라고 얘기냐면 등기를 마치고 보내주는 거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얘기해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 완료, 이렇게 등기소에서 보내는 등기 완료 뭐예요? 완료, 뭐에 의해서, 이 통지서에 의해서 뭐예요? 소유권이 병으로 바뀌었으니까,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 이렇게 병이 됐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이 대장의 소유권 내용과 등기부 갑구의 소유권 내용이 서로 뭐 하면, 틀리면, 뭘 갖고 고친다는 얘기니까. 등기부 가지고 고친다. 등기부 갖고. 그게 소등심이에요.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다. 등기부 등본 떼어다가 고치면 된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자, 이런 경우에 누가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 토지를 팔고 싶은데 자기는 건축업을 하니까 자재도 좀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자기가 건물 짓고 팔라고 이제 이 땅에다 뭘 줬어, 이제. 건물을 줬다, 건물을. 자, 이 건물을 진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토지등 신청해서 답이라고 하는 토지를 당연히 뭐라고 지목 변경 신청해서 대로 바꿨어요. 그럼 대로 바꿨으면 이 대장 등본 떼어다가 1개월 이내에 뭐예요? 1번에서 이 뭐예요? 이 답을 뭐예요? 대로 고쳐야 되는데 시간 없다는 핑계로 소관청이 촉탁할 거라고 생각하고 안 하고 자, 병이 정하고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등기 신청했다는 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이 토지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가는데 등기관이 면밀하게 뭐예요? 첨부서를 보고 여기 대로 바뀌었죠? 토지대장 등본에 근데 여기 그냥 답이죠? 이거 받지 말아야 될 것을 실수를 받았어. 그 받아갖고 이렇게 뭐예요? 받아갖고 자, 3번 이전 등기 뭐예요? 이전 등기 정의라고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소유권이 받았으니까 이걸 보내줘야 되죠? 보내주니까 이 등기 완료 통지서를 뭐예요? 소관청에서 보니까 어라 왜 니네는 뭐예요? 이 통지서에 보니까 왜 표제부는 답인데? 우리는 된대. 왜 이런 등기를 받았느냐?
니네 완료 통지에 따라 소유권이 정으로 바뀌었다고 이거 정리를 못 해주겠다는 게 정리해준다 그러면 틀린다니까. 정리 못 하겠다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완료 통지를 받아갖고 소관청이 뭐예요? 반대로 어디로 보내는 거? 자, 이렇게 뭐예요? 표제부로 표시 변경하라고 보내는 걸 우리가 뭘 한다는 게 이것을 불부합 통지를 한다니. 불부합 통지. 이 불부합 통지를 뭐예요? 뭐 하면 보내주면 등기관은 통지서를 받고 이 정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우리가 잘못해서 너 잊었는 길을 잘못 받았다. 응? 자, 잘못 받았으니까 표시가 틀리니까 1개월의 기간을 줄 테니까 와서 뭐 하라는 얘기니까 2번 부동산 표시 변경이 답을 모르고 쳐라는 게 이거. 데려 오셔라. 그걸 네가 안 하면 등기관이 직권을 한 다음에 뭐예요? 다시 통지해주면 비로소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죠? 그때는 뭐예요? 자, 이렇게 정의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정리해주겠다. 그래서 등기부와 대장의 뭐예요? 표시 사항이 완료 통지서를 보니까 틀리다면 소유권 정의를 못한다. 그게 중요해요. 응? 그 내용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등록 사항의 정정 얘기 나왔을 때는 일단 뭐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 직권으로 정정하는 게 있죠? 직권으로 정정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소유자가 뭐 하는 거 이거? 신청해서 정정하는 게 있어요. 그 직권 정정에서 이제 답으로 등장하는 게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뭐라고? 자, 이 지족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무엇이 이게? 면적의 뭐예요? 면적의 증감 없이. 증가, 감소 없이.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경계 뭐예요? 경계 위치만 뭐예요? 위치만 잘못 뭐가 됐다는 게 이거. 잘못 등록이 됐다. 이게.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지만이 직권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필지 하나가 어디에다가 이 도면상에 등록을 하는데 이렇게 뭐예요? 위치가 잘못돼서, 자, 잘못돼서 어디로 이 북동쪽으로 이렇게 옮겼다는 점. 그러면 크기가 똑같으니까 면적의 증감이 없으니까 예컨대 19 잡종지를 가진 이 사람의 토지하고 그다음에 자, 20 대랄 갖고 있는 사람의 토지는 경계 문제가 없다는 게 면적이 증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위치만 바꿔주면 된다. 근데 만약에 뭐예요? 인적 경계의 변경이 생기면 왜? 도면상의 경계는 하나가 두 토지를 공통적으로 작용하니까 인적 경계의 변경이 생기면 이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면적이 이만큼 줄어든 거죠. 면적이 증가가 증 감소가 있으면 증가 감소가 있으면 직권 못해요. 이거 소유자가 신청하는 곳이지. 응? 그래서 항상 면적이 증감이 없을 때만 직권이다. 그다음 우리 시험 문제 등장한 것 중에 뭐예요? 지적 측량을 이렇게 뭐예요? 지적 측량이 뭐예요? 측량이 잘못된 경우다. 이렇게 잘못된 경우. 이 측량이 잘못된 경우는 무조건 측량이 잘못됐다 그래서 고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측량이 잘못됐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면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밟아야 된다. 뭘 밟아야 된다고? 지적 뭐예요? 지적 측량. 측량이 뭐예요? 적당하느냐? 적당하냐? 아니면 부적당하냐? 이게 바로 적부 심사예요. 이 적부 심사에 의해서 어디에서 지적 지방 지적위원회, 중앙 지적위원회 의결이 나와서 이 심사에 의한 의결 결과로 의결 결과로 정정을 해야 되지. 무조건 측량이 잘못됐다 해서 고치는 건 아니다. 이두 가지가 답으로 잘 등장해요. 자, 보자. 그 다음에 신청한 것은 뭐예요? 자, 만약에 인적 경계, 인적 뭐예요? 인적 경계에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변경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자, 다시 말을 뭐예요? 다시 적어보면 면적에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면적에 증가 감소가 있다. 증감이 있다는 얘기다. 그 얘기다. 그 면적에 증감이 있으면 직권을 못 한다는 얘기. 자, 신청만 해야지. 그래서 인적 경계에 변경 생겼으면 인적 경계 소유자 있죠? 인접 소유자의 자, 인접 소유자의 뭐라고? 승낙서. 자, 또는 뭐예요? 또는 판결서 있죠? 판결서. 이 판결서 승낙서와 뭐라고? 판결서 첨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 이 도면상의 인적 경계 이 경계하고 뭐예요? 자, 뭐에 대해서 면적을 다시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요. 이 경계와 면적이 등록된 이 등록사항 등록사항 뭐예요? 정정, 측량, 손가도 있죠? 손가도를 내라. 이제 그 얘기예요. 손가도 내라. 그래서, 자, 올해 만약에 시험이 나온다면, 올해 나온다면, 자, 이 작년에 직권 나왔으니까, 올해는 뭐가? 이 신청에 관한 사항 있죠?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가능성이니까 이거 좀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 자, 통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누가, 이 소유권자 갑이, 아, 이제 소유권자 만약에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이란 사람이 어디에, 자기 땅에다가 이렇게 집을 졌어요. 내신 9월 달에 세금을 다 물어내고 싶어. 근데
어디에서는 소관청에서는 뭐예요? 자기 관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생겼는지, 이동이 생겼는지. 자, 그 현재 상황을, 현황을 뭐예요? 현황을 뭐하는, 조사하는 뭐예요?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한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에요. 그 현황 계획을 조사를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다녀요. 조사한다는 장부를 딱 보니까, 장부는 답인데. 공무원 눈에 집이 보이죠? 걸리는 거야. 그러면 조사하고 이제 조사서 작성해요. 조사서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조사서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절차상 토지 이동 정리 뭐예요?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면 이게 소유자 변경상이니까 이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예요. 이 토지등이 생긴 건 뭐예요? 토지등 결의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지적을 정리하려면 반드시 그 전 절차상 뭐가 필요하다? 토지 이동은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 소유자 변경은 뭐예요? 소유자 정리 계획서를 작성한다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뭐예요? 그 걸렸으니까 공무원이 대로 바꾸죠? 대로 바꾼 다음에 뭐가 있으면 이제 시기가, 이 통지 시기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부가 있으면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해야 되겠죠? 표시 변경은 이제, 자, 뭐에서 촉탁을 해서 표시 변경. 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지적 정리의 통지 시기가 중요한데, 시기는 두 가지로 뭐 하면 부동산, 그러니까 변경 등기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다. 필요한 경우, 이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뭐예요?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뭐예요? 저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촉탁해서 등기관이 부동산 표시를 마치고 표시 변경 등기를 마치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내면 완료 뭐라고 통지서를 보내면 이 통지서를 뭐한 날부터 접수받은 날부터 뭐예요? 이게 바로 며칠이라고, 이게 15일이에요, 15일. 그래서 항상 접수라는 단어가 보면 왼쪽에는 등기완료 통지서가 보여야 되고 오른쪽에는 15일이에요. 왼쪽엔 등기완료 통지서.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뭐예요? 변경등기를, 자, 접수받은 날부터 기록하면 안 되고, 그건 등기소에서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적국 공부하는데. 등기소에서 부동산 표시 변경을 마쳤다는 완료 통지를 받은 후 뭐예요? 15일이 되죠. 그래.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뭐가 필요 없는 건 이제 변경 등기가 뭐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다. 아니한 경우.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미등기란 얘기죠? 미등기는 어디에다가 공부에다가 뭐예요? 대라고 뭐예요? 대라고 뭐한 날부터 이거? 등 녹한 날부터. 녹이니까 이 녹이 뭐예요? 이게 7이다. 그죠? 이거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틀리면 안 돼. 틀리면 맞을 문제가 없어. 많이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자, 물론 이제 뭐예요? 물론 통지받을 주소를 모르실 때는 통지가 없을 때는 시군구 게시판이라든가 일반 뭐예요? 자, 홈피에다가 게재함으로써 가름할 수 있다. 항상 시군구예요. 시도가 아니에요. 그다음 촉탁은 어디에서? 자, 이 등기부와 대장을 일치하기 위해서 자 소유권에 관한 완료 통지를 보내듯이 반대로 뭐예요? 이 대가 바뀌면 니네도 대로 고치라고 촉탁을 촉탁. 자, 그래서 촉탁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말 그대로 등기부하고 대장하고 뭐예요? 일치하기 위한 소관청의 표의사항을 통지하니까. 하여튼 이 통지라고 하는 거하고 뭐예요? 촉탁은 항상 통지도 뭐라고 무슨 사항만? 토지 표시 사항만 뭐하고 이거 통지하고. 촉탁서 항상 뭐예요? 토지 표시 사항만 뭐예요? 표의 사항만 촉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촉탁은 단자 표시사항을 촉탁하는 거니까 무슨 등기를 오로지 하나 뭐예요? 부동산 무슨 등기를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답은 촉탁 사유가 아닌 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 아닌 것은 답이 항상 세 개예요. 제일 많이 답으로 나오는 게 신규등록이에요. 신규등록. 왜? 신규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촉탁 사유가 아니다. 이게 답으로 안 나오면 뭐예요? 두 번째 답이 아까 등기 완료에 의한 뭐예요? 소유자 변경 있죠? 소유자 정리, 소유자 변경은 이건 토지 표시 사항이 아니야. 권리 사항이니까. 그죠? 촉탁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행정구역 명칭 변경 있죠?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당연히 바뀐 걸로 봐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해요. 자, 누가 등기소에서는 등기관이, 소관청에서 소관청이 직권하지. 촉탁하고 말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촉탁 사유가 아닌 건 제일 먼저 뭘 찾고 신경 넣기 시작. 그죠? 이게 눈에 안 띄면 그 해는 재수 없는 해야. 그 다음에 이거 보라니, 소유자 변경. 자, 문제 보자니, 문제. 그래서 여러분 거기 220, 문제지 224쪽을 보겠습니다.
204조를 보게 되면 뭐한 것은 자 토지의 조사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이거 틀린 것은 그래서 일단 거기 1번에 모든 토지 동그라미 치고 모든 토지 나오니까 국장이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지모 경계면적 좌표는 거기 토지이동이 토지이동 동그라미 치고 토지이동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신청 동그라미 치고 토지이동 신청 그 다음에 신청이 없으면 동그라미 신청이 없으면 뭐라고? 직권 그래서 거기 지금 동그라미 2번을 자, 그 핵심어만 읽어보면 토지이동 신청 자 소관청 신청이 없으면 뭐라고? 직권 절대 시도지사들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거기 자 지적소관청은 자 토지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토지의 지번지목 경계면적 좌표를 결정할 때 거기 토지이동 현황조사 얘기했죠? 어쩌다 한번 또 이제 시험 문제에 두 번씩이나 토지이동을 자 15회 때하고 27회 때인가 토지이용이라고 나와서 틀렸어요. 거기 토지이용이 아니라 뭐라고? 이 동의 동, 동이다. 이 사람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계속 살아있어요. 계속 한 문제 한 글자만 고치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럼 3번은 왜 틀린 거예요? 아, 그래. 시도지사 승인이라는 거 없어요. 왜? 이건 반지 축척이 아니면 승인이라는 절차가. 근데 그걸 안 해놓으면, 안 해놓으면 뭐예요? 그 굉장히 이것도 헷갈려요. 꼭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들어가요. 그래서 꼭 반지 축척이 아니니까 뭐가 필요 없다? 토지의 이동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자, 4번과 5번은 이제 순서죠? 절차죠? 네, 거기, 토지동 현황조사계를 수립하고, 조사할 때는 뭐예요? 조사부 작성하고, 토지동 결의서 작성하고 공부를 정리하는 거니까. 4번과 5번은 뭐예요? 순서 얘기하는데, 그 순서가 그거예요. 2번에 오른 거 그래서, 뭐부터 먼저 하고, 계약하고, 계약 계획을 먼저 세우죠? 계획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조사부 작성하는 게 조사를 먼저 해, 조사. 그러니까, 거기 계획하는 게 1번과 2번이 다른 건 답 아니야. 1번과 2번이 계획이 먼저니까. 그 다음에 1번은 조사부고 2번은 조사니까 이 조사가 먼저야. 답이 2번이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 뭐에 관한 얘기예요? 토지 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토지 소유의 정리에 3번을 별표합니다. 3번을 별표해 두시고 보자. 그러면 설명으로 틀린 거 됐을 때 1번은 뭐라고?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가 뭐하지 않으면 공부와 일치하지 않죠?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없다이죠? 있다 하면 틀린다니까. 딱 한 글자 차이에요. 있다 나오면 틀리고 없다니까요. 그래서 반대로 보내는 걸 우리가 불부합 통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번에 뭐예요? 국유재산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자, 누가 소관청이 소유자를 등록해요. 물론 자, 위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하는 거죠. 아, 말이 되지. 그 소유자가 있으면 왜 저 등록하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국가재산이 되는 거면 국유재산법에 의한 것은 자 당이 누가 한다? 소관청이 한다. 있다. 그 다음 3번에 신규등록 동그라미 치고 그 신규등록 나왔죠? 뭐 없다고? 촉탁 없다. 등기부 없다. 하는데 등기부 없다 하는데 등기부가 없는데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 같다 하고 등기부 갖고 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죠? 그게 틀린 것이다. 그래서 항상 신규등록 하면 자 촉탁하지 않는다. 등기부 없다. 소유자 증명서면이 필요하다. 소관청이 직권조사하니까. 그 다음에 4번은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부를 열람하고 자 일치 여부를 조사하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등기부 가지고 소유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럴 때 거기 5번에 뭐예요? 수수료는 뭐로 한다는 게 무료다. 감경이 아니라 뭐라고? 무료입니다. 무료. 자 넘겨보시면 몇 번 문제 4번 문제를 보시면 공부의 소유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이거? 틀린 거. 그래서 자 뭐에 관한 얘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당연히 뭐예요? 등기부 갖고 한다. 맞고 자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누가? 그 신규등록이죠? 2번은 신규등록 동그라미 치고 신규등록은 누가? 소관청에 조사 등록한다. 신규등록 소유자는 누가? 소관청에 등록한다. 신규등록에 소유자는 뭐예요?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까 누가 조사해서 소관청이 조사 등록한다. 그래서 자 누가 소관청이 조사하도록 그 소유권 증명서를 내야 되겠죠? 그게 판결서하고 준공검사 확인증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그 합의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자 거기 그 3번은 뭐예요?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관리 통지서 및 등기 전산 자료를 자 받을 경우에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표시가 공부와 일치하지 않죠? 아, 이를 정리할 수 없다. 이를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소유권을 정리할 수 없다.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자, 4번은 당연히 수수료는 무료고. 그 다음에, 5번은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부합화된 사항이 있을 때는, 자,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직권으로 정지할 수 없다. 그게 틀린 말이에요. 왜? 자, 여기 지금 안 지었지만, 뭐 하는 거 이거? 자, 이 소관청이 직권으로 못하는 것은, 뭐예요? 못하는 것은, 인적경계의 변경이 생겨서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는 직권으로 못해. 어? 그 직권으로 못하는 건 이것만 못하는 거지. 다른 건 다 할 수 있다는 게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그거니까, 만약에 뭐예요? 직권 정리 못한다 하게 되면 의심을 한번 해보라는 게요. 뭐가 아닌가? 면적 증감이 있나? 그런 생각 해보시면 뭐예요? 안 틀릴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몇 쪽에? 228쪽에 그 7번 문제를 보자. 228쪽에 7번 문제를 보면, 자, 거기 등록상의 정경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하지 못한 거? 옳지 못한 거다. 그죠? 그러면 1번, 자, 이 등록상의 정정은 직권이나 신청이 가능하다 쓰였죠? 그래.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대한 정정 신청이 경계나 면적의 변경을 가져올 때는 등록상 정정 승낙서도 첨부해야 된다 그랬어요. 인접소유자의 뭐예요? 승낙서도 필요하고. 네. 등록상의 오리 정정이 소유권의 표시사항이라면 뭘 기초로 한다? 등기부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등록상의 오리 정정을 할 경우에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 내용을 뭐 한다는 게 이거. 자, 통지한다 써있죠? 통지한다. 근데 거기 5번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경계 면적의 오류사항이 정정하는 데 있어서 정정에 의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됐으면 그 정정은 인접 소유자의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 반드시 때문에 틀렸다는 거죠. 그죠? 왜? 그거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반드시 때문에 틀린 거라니까. 안 주면 어떡할 거냐고. 반드시 내면 그 안 주면 뭐예요? 그 땅 파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뭐 때문에 틀렸다고? 반드시 때문에 틀렸다, 반드시. 예? 자, 예, 9번 문제를 보자. 9번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거기, 자, 1번은 뭐예요? 1번은 지족도, 지족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 뭐라고? 증감 없이. 자, 증감 없이 나오죠? 증감 없이 나오면 뭐가 하나다? 직권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 소유자가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올 때는 당연히 뭐예요?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 신청할 때 정정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자, 물론 인접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서가 필요하고 등록사항이 뭐라고? 정정 측량 성과를 제출한다.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자, 고민할 거 없어요. 이거는 답으로 잘 안 나오니까. 등록상의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해서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부를 발급받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지금 뭐하고 있는 토지라고 정정 대상 토지라는 표시를 알려줘야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거 확인하고 사라고. 그래서 거기 흑백반전 있죠? 흑백반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건 답으로 안 나오니까 고민하지. 흑백반전은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렇게 어디에다가 하얀색 바탕에 까만 글씨를 쓰죠? 근데 이 하얀색 바탕에 까만 글씨 쓰는 거 흑백을 반전시킨다는 게 반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까만 바탕에 뭐라고 이렇게 뭐예요? 반전. 자, 이런 식으로 반, 이거 반전 있죠? 이거 반. 네.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뭘 한다는 게 이거. 신색으로 한다, 신색으로. 이게 반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꼭 알아야 돼, 몰라도 돼.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그것만 빼고, 그래서 9번은 별표하시고, 그것만 빼고 보는 거예요. 그거 빼고, 그래서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대한 정정의 내용은, 예, 토지 표시, 동그라미 치고 토지 표시. 토지 표시라고 하는데 뭐예요? 등기부가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만약에 이걸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토지 표시를 뭐로 고쳐야 돼요? 소유자 표시로 고쳐야 되겠죠? 토지 표시일 때는, 자, 등기부하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5번의 등록상 정정이 뭐예요? 미등기 토지로서, 소유권의 뭐예요? 소유권의 성명이 뭐예요? 잘 명백히 잘못 있죠? 명백히 동그라미 치고 명백히 잘못 기재했을 때는 뭐 갖고 하라고 이거 가족관계 등록부 갖고 하라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자 칠판 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봤듯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뭐하고 등기부하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뭐예요? 기등기 등기부가 있고 그다음에 기등록이에요. 자 그러면 기등기하고 등기부도 있고 대장 있을 때 이 소유권은
여의가 정이고 여의가 병이라면 이 등기부가 맞으니까 이거 갖고 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어? 근데 등기부가 없어요. 미등기예요. 미등록이야.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다는 게 뭐예요? 이제 신규등록 한다는 얘기예요. 이 신규등록은 누가 조사하는 거이고? 소관청이 조사 등록해요. 소유권. 그래서 신규등록 소유자는 소관청. 신규등록의 소유자는 누구? 소관청. 어? 자, 그러면 미등기예요. 근데 기등록이에요. 대장은 만들었는데 등기부는 없어. 근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명백히 잘못 기재를 했어. 그때는 뭐 갖고? 가족관계. 이 가족관계 증명서 갖고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옛날에 따지는 게 호적 아니에요. 호적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대장을 만드는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잘못됐으면 뭐예요? 그뭘 봐야 돼요? 다른 거 보지 않고 니네 관청에 있는 뭐예요? 그 가족관계 등록부는 정확히 쳐. 출생신고할 때 정확히 했으니까 그거 갖고 고쳐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미등기 부동산에 기등록 토지에서 자, 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권의 표의사항이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정정할 수 있다. OX. X 무조건 X야. 아, 여기 가족관계 그거 무슨 아니 가족관계라고 써놓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또 멍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뭐 갖고 한다고? 가족관계 뭐예요? 기록상 증명서 갖고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게 구별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정정할 수 있다. 4번이 틀렸다. 왜? 토지 표시 아니라 소유자 표시다. 넘기세요. 자, 거기 여러분 그 10번에 누가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이렇게 써놨죠? 아닌 거 써놨어요. 그러면 일단 뭐예요? 일단 거기 자 1번 뭐자 거기 3번에 측량이 잘못된 경우 있죠? 그래 측량이 잘못된 경우 뭘 보라 그랬어요? 뭘 하라 그랬어요? 이거 적부 심사. 무조건 측량이 잘못됐을 때 고치는 게 아니라 적부 심사에서 그 위원회에서 뭐예요? 의결 결과를 갖고 잘못됐다라고 해야지 고치지. 잘된 거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얘기 지금. 그다음에 자 12번에 마찬가지로 뭐예요? 누가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서 정정할 수 뭐예요? 없는 경우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없는 경우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보세요. 자, 이번에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의 면적 및 경계 위치가 잘못됐어요. 그럼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게 아니라 무엇도 면적의 위치가 잘못된 것은 면적의 진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소유자의 신청이지 절대 직권이 아니다. 이 문제는 뭐예요? 우리 감정평가사 문제도 나왔던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그 13번 문제 이것도 직권 정정이 아닌데 거기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딱 5개 중에 하나 거슬리는 단어가 눈에 띄어요. 거기 5번 보면 뭐라고? 토지 이용 계획 강의서 나오죠? 아, 그건 부동산 종합 공부에만 있어야 돼. 거기서 삐져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뭘 고친 거예요? 토지 이동 정리 거기 써 있죠? 결의서를 이렇게 고쳐놓은 거예요. 하여튼 토지 이용 계획 자 계획서 있죠? 이건 어디에 있어란다고 부동산 종합공부에만 있는 거예요. 절대 이런 거 나오면 틀려요. 이 단어가 어디 나온다고? 다음 중 복구 자료가 아닌 거에도 나오고. 다음 중 뭐예요? 직권 정령 사유가 아닌 거. 이런 데 나와, 항상 나와.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어디에만 있어야 된다고?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이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에? 거기 15번 있죠? 15번 문제를 뭐예요? 별표 주시고,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 자, 그러면 거기 토지 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뭐가 있으면,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뭐예요? 자, 신청도 하고 직권으로 뭐할수 있다? 정정할 수 있다. 자, 2번은 뭐예요? 2번은, 자, 너의 지적공부의 등록의 정정신청에 대해서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올 때는 당연히 뭐예요? 면적의 진감이 있으므로 소유자가 신청하죠? 이때는 인접소유자의 승낙서나, 자, 판결서 아니면 등록상 정정, 성과도를 제출하라. 3번이 그 얘기죠. 자, 인적 경계에 변경이 생길 때는 승낙서나 판결서 가져오라고. 그다음에 판결서와 승낙서만 내는 게 아니라 모두 내야 된다고 등록상 정정 측량서고도 내라죠. 그다음에 4번 등록상의 정정일 경우에 정정사항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일 때는 소관청이 직권할 수 없으나 써놨죠? 직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직권할 수 있어요. 다만 등기부가 과란 얘기지. 자, 직권으로 할수 있고, 당연히 뭐 등기부가 과란이죠. 자, 5번 아까 봤죠? 미등기 토지로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명백히 잘못 기재 있으면 뭐가 과라고?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가 과란이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234페이지에 17번 문제 있죠?
17번 문제를 보시면 거기 별표합니다. 별표 해주시고 설명으로 뭐한 것은 이거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번 뭐야 1번 자 시조에서 승인 나오는데 지번 변경이죠? 그래 지번 변경은 자 지번 변경했으면 뭐야 당연히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뭐 한다는 게 통제한다. 그래 자 거기 2번에 이제 뭐예요? 그자 접수란 단어가 나오죠 두 번째 줄에 접수 동그라미 치고 접수 자 여기 보세요. 접수를 보면 접수 보게 되면 왼쪽엔 등기 완료 통지서 오른쪽엔 15일이죠? 근데 접수가 보였는데 왼쪽에 뭐라 써놨어요? 등기 완료 통지서란 말이 안 보이죠? 변경 등기를 등기관에서 점사한 게 아니라 소관청에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며칠이에요, 이거. 15일이니까 그게 틀린 말이 단죠. 잘 보셔야 돼요. 자, 뭐가 보이면 접수라는 단어가 보이면 항상 왼쪽에 뭐라고? 등기 완료 통지서고 오른쪽엔 15일이고. 등록이란 단어가 보이면 오른쪽에 뭐예요? 7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4번부터 먼저 보면 4번은 변경된 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거기 등록이란 단어 동그라미 치고 등록이니까 며칠이에요, 그게. 7일이죠? 그거 구별하라니, 구별. 그래서 우리가 모든 뭐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 일단 숫자가 아랍의 숫자가 나오면 아랍의 숫자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보서 확인하고 그게 틀리면 뭐예요? 그날 제 운이 좋은 거고 만약에 아랍의 숫자 딱 봤는데 틀리진 않아. 그 해는 재수 없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다른 거볼 수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먼저 뭐부터 보는 거야? 아랍의 숫자부터 보는 게 확률이 더 높아요. 자, 그래서 3번은 뭐예요?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돼서 이를 복구할 때는 소유자한테 뭐 한다는 얘기고 통지해야 된다. 복구 등록할 때, 아, 지금 뭐예요? 거기. 그때 17번은 그래서 몇 번이? 거기 몇 번도 틀리고. 자, 그 접수한 날부터 뭐예요? 15일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 소유자한테 통지한다는 건 뭐냐면 그 신청하라고 통지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뭐 한다는 게 내용을 통제해준다 그 얘기 지금 어? 자 복구 신청하라고 통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5번은 뭐예요? 5번은 자 소관청의 직권 후 조사 측량에서 지번지모 경계면적 좌표를 등록할 때는 통지한다 써 있죠? 그래요. 그래서 자그 접수 앞에는 뭐예요? 등기소에서 변경 등기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 완료 통지서 내기입니다. 자 18번 문제 같은 시험 문제 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왜 착한 사람이냐면 거기 첫 번째 위께 등록이니까 7일이죠? 그 기억이 그 7자야,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7자가 나오는 게, 기억이 7자 나오는 게 1번이죠?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저이 문제 보고 나서 그이 사람의 뭐 인성이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틀린 사람이 인성이 더럽게 나쁜 사람이고, 아니, 그냥 그 기억이라고 7이라고 써줬는데도 선생님이 이게 말이 되냐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19번에 뭐예요? 등기 촉탁에 관한 얘기죠? 촉탁에 관한 사항이 단지죠. 그래서 1번에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무슨 결의서? 토지 이동 결의서 작성한다. 그 다음에 2번에 뭐예요? 2번에 소관청의 지번 변경에서 공부를 정리할 때 이때 이 경우 이미 작성된 공부에 정리할 수 없다는 뭐예요? 공부를 새로 작성하죠?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그 부동산 표시 변경을 뭐 한다는 게 이거 촉탁한다는 거죠. 근데 소관청의 공무원이 뭐예요? 지역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뭐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 열람하고 증명서 개부하죠? 수수료는 당연히 무료고. 자, 그다음에 5번에 뭐가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시도가 아니에요, 시도. 항상 시도 보게 되면 반지 축척이 아니면 뭐라고? 시군구라고 했어요. 그렇게 외둔가? 아니면 뭐예요? 시도 공부 있죠? 공부는 기역이잖아, 공자가. 기역 앞에는 자, 시군구가 와야 돼, 항상. 게시판도 기역이면 항상 구가 와야 돼, 시군구가. 그렇게 외우든가. 둘 중에 하나 택하셔갖고,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그냥 시도만 보이면, 반지 추척 아니면 뭐예요? 시군구. 이렇게 외우시든가. 어떻게 외우든 간에, 뭐가 중요하다? 맞는 게 중요해요. 맞는 게. 내용을 자세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맞아서 붙은 게 중요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예요? 꼭, 그안 되면, 문신 다 새겨갖고, 컨닝하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그게 더 뭐,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자, 하여튼 좀, 그렇게 비싼 돈안 드린다 그러는데, 문신, 아니면, 문신을 새기는데, 그냥 새기지 말고, 그냥 붙이는 거 있잖아, 그게. 그 스티커로 이렇게 문신 새겨갖고, 그날 하루만 지워지지 않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그래서, 갖고 갔다가 시험장 볼때 이렇게 팔을 걷어시키고, 왜팔 걷으세요? 그러면, 열받아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보면은, 문신 새길 때, 부호 같은 거 암호로 하게 되면 모를 거 아니겠죠? 알아서 하세요, 그거. 더 이상. 자. 넘기세요. 자, 몇번 문제?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통지할 경우가 아닌 건지 물어봤는데, 자, 통지할 게 아닌 것은 다 뭐예요? 대부분, 자, 시험 문제 날때 통지 사유가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이 대표적인 답이 있죠? 그 4번 있죠? 등기관서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에서 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 사항에 정리하죠? 이 소유자 변경 사항은 뭐예요? 소유권은 뭐가 아니에요? 토지 표시가 아니에요.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항상 통지하는 건 뭐예요? 토지 표시를 뭐예요? 토지 표시를, 자, 통지해 주지? 절대 뭐라고? 권리사항은 뭐예요? 통지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 그 다음에 21번 문제는 뭐예요? 자, 뭐한 것은? 자, 다음 중 뭐예요? 지적 토지 이동 정리에 관한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번, 소관청이 분할합병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표시 면적이 바뀌었으니까 등기세 뭐 한다는 게 촉탁한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자,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죠? 무슨 단어? 등록을 동그라미 치고 등록이란 단어가 보이면 오른쪽에 뭐라고? 아, 7일에 7일. 자, 21번 별표해 두시고 다시 확인합니다. 7일이다. 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몇 번? 15번을, 아, 4번을 먼저 보면, 자, 접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왼쪽에 뭐라고? 등기 완료 통지서가 보이고, 오른쪽은 며칠이고, 15일 맞다 아니게요. 그 다음에 3번은 토지동이 있을 때는 무슨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예요.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유사 문제죠? 시, 군구, 시도가 아니라 뭐라고? 시, 군구, 공구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22번을 별표합니다. 22번 별표해 두시고, 22번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 1번과 2번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1번과 2번. 왜? 그 촉탁 사유가 아닌 거, 촉탁 사유가 아닌 것 하게 되면 대표적인 답이 신규 등록이니까. 그 22번에 2번을 먼저 보면 신규 등록을 제외한 합병 토지 분할 지번 변경은 등기 촉탁 대상이 된다. 얘기죠? 근데 1번은 토지의 소재 지번, 1번을 보고자 하는 얘기예요. 소재 지번 지목, 거기 뭐가 들어왔어요? 소유자 동그라미 치고, 이 소유자 등록 변경 사항은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등기소에 촉탁할 사유가 아니다. 그 얘기죠. 어? 이해하셨죠? 그래요. 1번과 2번 좀 보시고. 자, 3번에 소관청이 등기관서의 토지 표시 변경에 의한 등기를 촉탁할 때는, 자, 토지 표시 변경의 촉탁서에 취지를 기재한다. 자, 신경 쓸거 없고. 자, 4번은 뭐예요? 이 등기 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5번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바다가 돼서 원상일 수 없거나 다른 지목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죠? 이렇게 말소를 시켰으면 이것도 뭐예요? 니네 표제부, 아, 니네 등기부 없애라고. 뭐 하는 거 이거? 촉탁, 땅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23번 별표합니다. 별표해 두시고, 자, 뭐가 나왔어요? 촉탁할 필요가 없으면 뭘 찾으라 그랬어요? 야, 신경등록 1번, 신경등록, 그죠? 이게 답이라는 게 항상. 별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이 뭐라고? 소유자 정리, 그거, 소유자 정리.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도 다 뭐, 그 24번도 뭐예요? 촉탁 대상이 아닌 게 뭐예요? 다 신경등록이 답이에요. 다른 것도 다 답이니까. 신경 쓸거 없어요. 자, 하여튼 촉탁 사유가 아닌 게 뭐라고? 그 신경등록이죠. 이유까지 알 필요 없어요. 등기부가 없는데 그냥 답이 신경등록이에요. 그 다음에 없으면 뭐라고? 소유자 정리. 그래, 그게 답이에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